휴가철이죠. 그래서 손님이 없는 매장도 있을 테고, 또 휴가철이라서 바쁜 매장도 있을 거예요. 매장 문을 닫으면 매출이 주는 건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름 휴가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들어보시고 판단은 뭐 개인의 자유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여름 휴가 갔다 오세요. 여름휴가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꼭 있는 공식적인 휴가 기간이에요. 여름휴가를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명절은 쉬어봐야 3일, 4일인데 여름휴가는 길게는 보름까지도 저는 쉴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가게 문을 닫는 건 좋은 구실을 가지고 쉬는 거죠. 조금 지쳐있는 마음, 손님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쉴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내 마음도 편안하게 말이죠. 장사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름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뭐 겨울을 이용할 순 없잖아요. 뭐전 겨울도 이용하긴 하지만요. 휴가 때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장기간 가게 되면 분명히 평소에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꿈틀꿈틀 떠올라요. 이 머릿속에서요.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꼭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뭐 적으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기입을 하시든지 간단하게 단어로만 그냥 입력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키워드 형태로 말이죠. 예를 들면 요식업은 신메뉴, 그리고 다른 타 매장들은 매장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단순히 휴가를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휴가 그리고 매장 개발의 시간인 셈인 거죠. 평소에는 사실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잘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노력을 해도 말이죠.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무언가 여유를 좀 불어넣고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면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하면서 번뜩이는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10일 동안 쉬기로 했어요. 단기간 매출을 포기하는 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지만 이 기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기간 매출이 상승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단순하게 휴가 기간 동안 손님들이 못 왔으니까 그 이후 시간에 많이 온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휴가 기간에 변화되는 내 모습에서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신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몸가짐, 마음가짐, 뭐 생각의 변화가 말이죠.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은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휴식에 대한 많은 이론들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굳이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뭐 매장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나 자신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휴가를 계기로 변화하는 거죠. 그게 생활 습관이 되었든 아니면 무언가를 새로 배우든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는 이렇게 유튜버를 하게 됐네요. 휴식 후에 말이죠. 장사가 잘 되면 잘 돼서 못 가고 안 되면 안 돼서 못 가는 게 여름 휴가인데요. 오히려 장사가 안 되면 더더욱 가야 하는 게 여름 휴가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을 올려봤자 얼마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쉬어가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장사가 안될때 휴가를 가게 되면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기간 동안에는 날아가 버리게 돼요. 비록 돈은 못 벌고 오히려 돈을 조금은 써야 하지만 남들은 여름 휴가다 뭐 해외도 가고 바다라도 가고 하는데 장사 안 되는 가게에서 하루 10시간씩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갔다 오고 나면 10시간씩 장사 안 되는 가게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내 자신이 무언가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한 달에 순이익이 딱 50만원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회사는 내 마음대로 쉴수 없죠.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장사를 하면 내 가게니까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안 그런 거죠. 이번에 그걸 한번 즐겨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여름휴가를 한번 즐겨보세요. 상사나 휴가 기간 때문에 눈치 보거나 월차 좀더 붙여서 쉬고 싶은데 괜히 한 소리 들을까봐 하지 못한 부분을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게잖아요. 쉬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되거든요. 회사 그만둘 때 생각했던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말이죠. 이게 가장 큰 회사와 장사의 차이인데 여태 그걸 못 즐겼으니까 이제 꼭 한번 즐겨보세요. 저도 회사 꽤 오래 다녔는데 10일씩 휴가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못 쓰는 거죠. 지금은 정반대죠. 야근도 없고 휴가도 길게 쓰고. 좀 어이없는 이유 5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생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 안 가서 아낀 돈, 그리고 가게 문 열어서
번 돈, 죽을 때 싸들고 가지 못하죠. 하지만 여름 휴가 때 만든 추억이랑 이 쉼의 가치는 지금이 아니면 못 만들죠. 변화도 없고요. YOLO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장사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남들 쉴 때 못 쉰다는 그런 편향된 시선을 버리고 이번 여름 휴가부터는 한번 휴가를 꼭 즐겨보세요. 여름 휴가 길게 가면 손님이 끊기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셔서 1년, 2년 이렇게 짧은 기간만 장사하실 거 아니라면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길게 쉰다고 해서 손님이 꼭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단 3일만이라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여름 휴가 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전 여름 휴가를 안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장사가 안 되든 잘 되든 항상 갔다 왔으니까요. 쉬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고프로였습니다.